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 지금 오빠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약속 시간에 늦게 가볼 거예요. 오빠가 저를 얼만큼 기다릴 수 있을지, 그리고 화를 낼지 안 낼지 한번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역시나 오빠가 먼저 와 있어요. 지금 저 청바지 입은 사람이 저희 오빠입니다. 원래 맨날 오빠가 저희 집 앞으로 데리러 오는데 오늘은 이거 하려고 여기서 만나자고 했어요. 지금 오빠가 너무 핸드폰만 봐서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좀 반대로 보는 것 같아요. 오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안 받을 겁니다. 오빠가 계속 핸드폰만 하다가 계속 먼 산을 보는 것처럼 밖에 막 하늘을 보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다시 오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다 지쳤나봐요. 또 전화왔어. 또 전화왔어. 어떡해. 이 전화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여기서 약간 사람들이 저를 흥신소 직원으로 보고 있어. 지금 어디야 키키키키 이렇게 네 글자 왔어요. 오빠가 슬슬 화가 나나 봐요. 지금 오빠가 다리가 아팠는지 저기 하트 의자에 앉았어요. 이렇게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호연이 오빠를 더 기다려봐야지 반응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 너무 졸리고 커피 사러 갈 거예요. 그러면 커피를 사서 더 오빠를 기다리게 해보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 오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제 몰카 마무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오빠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지? 바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뭐해요? 뭐야? 아, 들어와. 귀여운 혜연이에게. 응? 우리 상큼하고 귀여운 혜연이가 아마 오빠를 기다리게 해보는 몰래카메라를 준비해본 것 같습니다. 혜연이가 데리러 오지 말고 이곳에서 만나자고 할 때부터 약간 이상했고, 약속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걸 보고 직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빠는 혜연이가 무안할까봐 현장을 바로 잡아내진 않았다.
그래. 바로 이렇게 역관광을 하기 위하면. 짜증나. 앞으로는 오빠를 몰래카메라 하려면 보다 철저히 준비해오거라. 마지막으로 요즘 풀댄스 수업하랴, SNS 하랴, 유튜브 하랴 정신없고 많이 힘들텐데 이렇게 스스로 콘텐츠 생각해줘서 고맙고 정말 대견하고 깨물어주고 싶다. 오늘 데이트 재밌게 하자. 사랑해. 뭐야! 뭐였대? 오빠 메모지 좀 있던 거 같아. 뭐야? 영수증에 다 썼어? 아니야 오빠 회사 이거 회사에다 쓰는 그냥 쪽지야. 원래 가지고 다니는 거. 저 그 영모카 당한 거예요? 콘텐츠. 아니 내가 진짜 기다리게 한 거였으면 어떻게 하려고? 롱! 끝나지 큰일 나지. 네. 뭐라고 마무리해. 제가 뭘 그러려고 했는데요. 망했어요. 그럼 이렇게 혜연이 역몰카를 끝내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어벤져스 보러 갈 거예요. 몰카 철저히 준비해.